골목골목마다 다양한 맛과 멋이 있는 연남동. 연이어 보이는 식당들 중 유독 붐비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죠? 얼마나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1시간? 네. 여기 찾아보니까 연남동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연남동 오면 한 번쯤 와보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와봤어요. 대체 얼마나 핫하면 1시간씩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예상대로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통닭 하나 주세요. 통닭 하나 주세요. 아, 통닭집이구나. 기름기를 쫙 빼고 노릇하게 구운 통닭이 오늘의 주인공. 입에 넣자마자 터져나오는 탄성. 그쵸, 뭐니뭐니 해도 닭다리는 들고 뜯어야 맛이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소감은? 속이 진짜 담백하고 부드러운데 겉에가 또 살짝 노릇노릇하게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한 시간의 기다림도 잊게 만드는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하다. 꽈리고추 없었으면 뭔가 심심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꽈리고추가 신의 한 수. 꽈리고추요? 꽈리고추를 어떻게 노릇노릇 구워낸 통닭과 꽈리고추가 만났다. 꽈리고추는 반찬으로만 해먹는다? 아닙니다. 닭과 함께 어우러져 비주얼 폭발! 맛은 더 폭발! 꽈리고추 통닭 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닭집의 영업 비결을 알려주겠다더니 상자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꽈리고추였군요. 저희 집 메인은 꽈리고추입니다. 근데 어떻게 꽈리고추를 통닭에 넣었어요? 오이고추도 한번 사용을 해봤었고요. 시금치도 한번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약간 얄쌈한 맛이 있는 꽈리고추가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뜨겁게 달군 팬 위에 버터와 기름을 둘러준 뒤 꽈리고추 듬뿍 투하! 그리고 파이어! 불맛 가득 입혀 볶아냅니다. 센불에서 빠르게 볶아야 바삭하고 더 맛있습니다. 맛을 돋워줄 와인, 간장소스와 구수한 치즈를 뿌리면 끝! 그 사이 노릇노릇 잘 익은 통닭 한 마리를 모셔와 찰밥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꼭꼭 숨어라 꼬꼬닭 보일러. 꽈리고추 볶음 수북하게 덮어준 뒤 치즈를 솔솔 뿌려서 마무리. 오. 곱다. 이쪽 앞으로 드릴까요? 그래, 머리 뜨거워. 맛있게 생겼다 진짜. 대박. 감탄이 나오죠. 너무 맛있겠다. 살짝 이거 하나 뜯어. 야, 이거랑 꽈리고추랑 먹어봐. 알았어. 네. 친구의 추천대로 닭 위에 꽈리고추를 올려 한입 가득 넣고 맛을 느껴봅니다. 아, 진짜? 야, 닭가슴살의 퍽퍽함을 꽈리고추의 아삭함을 잡아주네요. 너무 막 꽈리고추도 누르지 않고 살아있어요. 제가 꽈리고추는 사실 그 멸치국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게 아마 맞아요. 그런데.